이사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레위기서 19장 1절부터 네, 좀 긴데 오늘은 이걸 다 봐야 됩니다. 37절까지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합시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열납대로도록 드리고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열납되지 못하고 너는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재력 있는 자라고 두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내 말을 하지 않으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 속건 재물을 곧 속건제 순양을 해먹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지 말라. 은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거든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이든지 도량형이든지 불의에 행치 말고 공정한 절과 공정한 주와 공정한 예바와 공정한 힘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같이 봅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 속으로 남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존들을 낱낱이 고발당하고 무엇이 우리가 부족하고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인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릇되어 가고 있는가 또한 내 자신이 발걸음이 옳은 길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길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감동으로 기록하셨사오니 성령의 감동이 이 시간도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깨달아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성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뭐 어떤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잔소리 안 합니다.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정답과 같은 거예요. 정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한다 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가지고서 나는 과연 지금 그 정답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1년 동안 시내산의 율법을 주시고 1년 동안 성막을 딱 짓게 하시고 성막이 완성되자 이제 그들에게 이제 광야 40년 이제 길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할 때 그들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름 기둥 인도하는 대로 성막이 움직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나중에 천국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천국 데려가지 않아요. 과정이 중간에 과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병된 자들이 이 세상 애굽이라는 세상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죠. 그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면은 집어넣어도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난 사람들을 광야라는 이 과정을 40년 동안 이 과정을 지나면서 애굽의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고 새로 가나안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거든요.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와 같으냐? 훈련하는 장소와 같은 거예요. 무엇으로 훈련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행함은 들으면서 자동적으로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이해를 한다니까. 이방 종교는 말씀 없이 일하는 것이고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서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을 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들으라. 응? 그게 듣지 않고 행하게 되면은 어떤 식이 되어버리냐? 애굽식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것만 받는다고. 우리의 것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만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만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먼저 뭐 한다? 주신다는 얘기죠. 아멘? 그 신앙의 첫째가 뭐냐? 받는 거예요. 받는 것 없이 하려고 하면 이건 불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받아야 돼. 열심히 받아야 돼. 우리가 자식 키우는 것과 똑같아요.
애를 태어나게 될 것 같으면 열심히 부모가 키우는 거예요. 키우지 않고 돈 벌어오라. 그 부모는 나쁜 부모지요. 그 키운다니까. 뼈 빠지게 해서 키워놔놓으면 제대로 큰 놈은 어떻게 하냐. 돈 벌어온다니까. 그죠? 그 돈 버는 것이 목적입니까? 이 아이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스스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계속해서 자식들과 뭐하냐? 잔소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원한다. 나 이런 사람 원한다. 응? 네 나중에 커서 왜 될래?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자식들 말하는 것 같으면 네 커서 뭐 될래? 응? 그게 이제 악담이 아니잖아요. 그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욕으로 들리지만 욕 속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담겨 있단 말이죠. 그 겉으로 드러난 거 보면 안 돼요. 남은 겉으로 드러난 거 보는데 한 가족은 겉으로 드러난 걸 보지 않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본다니까. 그래서 진짜 자식은 부모가 욕을 해도 그걸 욕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응? 물론 그 들리는 것이 욕으로 들리겠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날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응? 그걸 안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서 1년 동안 성막 짓고 딱 이제 출발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온 회중을 회막 중심으로 모아가지고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장차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장차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광야 생활 속에서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서 뭐하냐 가르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럼 지금 이게 우리의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서로 성경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요걸 배운 사람이 어디 가냐? 천국에 가서도 하는 거예요. 천국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치? 제사장은 뭐 하느냐?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이, 어떤 인간이 돼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 거예요. 거룩한 땅이 요구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애굽의 풍속을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애굽의 풍속을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가나안 땅의 풍속을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그 땅이 애굽의 풍속대로 살면 뭐 한다? 토해낸다 그랬어요. 토해낸다고. 땅의 성격이 거룩한 자가 아니면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이 성경을 볼 때는 저도 과거에 그렇게 봤어요. 왜 출애굽 홍해 건너지 말지 바로 직행으로 가나안 땅 데려가지 않고 그 광야 가가지고 똥개 훈련시키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이렇게 했는지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근데 그 똥개 훈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대로 살게 하려는 훈련이더라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은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예수 믿지 않을 바로 천국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10분 전에 딱 예수 믿어가지고 하늘 영접해 천국 딱 갔으면. 그래서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건 누구 부러워해요? 말도 잘하네. 그래. 그 십자가 달린 그 강도 좋아하잖아요. 그것도 역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저 통도서 가면은 놀이동산이 있어요. 아침 일찍 들어가는 게 좋아요. 퇴근 끝나기 10분 전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말은 잘하네. 일찍 들어가는 게 좋잖아. 그지요? 우리가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해 가지고서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많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습 안 된 사람은 갖다 놔도 못 본다니까. 그냥 즐기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천국에서 살아갈 것들을 여기서 계속 우리 뭐냐 훈육을 받는 거예요. 그게 훈련 받는 게 좀 좋아요, 싫어요. 모든 훈련이 싫죠, 그죠? 훈련이 싫다니까. 근데 그 훈련이 없으면은
열매를 못 거둔다니까.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 훈련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약해 가지고 훈련 없는 열매만 얻는다니까. 그건 조화예요, 조화. 생화는 향기가 나지만 조화는 향기가 없어요. 보기는 좋아도 아무 향기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조화를 원치 않아요. 생화를 원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걸 원하지, 자동적으로 알람 틀어놓듯이 그거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다니까. 하나님 로봇을 원치 않아요.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야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구원을 받았다, 그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부터 꽉 콩크해서 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응?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말이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말이죠. 감사가 나가야 돼요. 응?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렀는데 우리는 무슨 와가지고서 뭐 원수진 일이 있는지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들어가야 될 그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킨다. 훈련을 시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이게 이 19장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지침서예요. 지침서. 그 삶의 지침서를 이렇게 분해를 해볼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렇게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것이. 그럼 그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뭐라느냐, 나는 이런 인간을 원해 이거예요. 나는 이런 인간을 원한다. 그럼 우리는 그거는 십계명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인간을 원하는데 네 과연 이런 인간이냐 묻는 거예요. 응? 그럼 과연 그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네. 결국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쌍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이런 말씀을 줄 테니까 너희들 지키겠느냐, 지키면 너희들 제사장 나라 되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렇게 해줄게.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키겠습니다. 덜컥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계약서를 쓰려고 시내산 올라갔더니까 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미 계약을 어기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그 돌판을 깨뜨려버려. 이건 계약 파기예요. 그럼 계약이 이 쌍무 언약을 맺은 이 계약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임 당한다는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0명을 뭐예요? 계약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중보로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 죽이려면 날 죽이소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속에 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세의 말을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모세가 이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상대하는 거예요. 모세하고만. 응. 그 모세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 그대로 두 돌판을 성막에 딱 보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볼 때마다 아 우리는 계명을 이미 어긴 자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야, 이게 우선이 돼야 돼요. 아, 저 하나님 계명이 있어요. 우리 지켜야 되겠네. 이름 틀린 거예요. 그 참 역설적이에요. 에? 십계명을 지키면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되어버리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못 지킨 사람이야. 우리는 죽어야 될 자입니다. 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말이 어렵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율법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 이 말씀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어떻게 한다?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다 찔러 쪼개 가지고 그 말에 속독들이 다 보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율법 지키는 것이라고.
아멘?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줘가지고 결국 누구를 맞이하게 하느냐? 예수 맞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창세전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창세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이 된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인간 중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가장 똑똑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자 세상 중앙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건져가지고 작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데도 이들은 계속 뭐해요? 반역을 하죠. 틈만 나면 반역하죠. 반역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여야 되죠. 근데 하나님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이죠. 왜 그래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 새끼 말 안 들으면 죽여요? 내 새끼 말 안 들으면 죽이는 부모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조폐설에도 가르치려고 그런다니까. 왜? 내 새끼기 때문에.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복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은 끝까지 갈굽니다. 이 하나님의 갈굼을 아셔야 돼요. 끝까지 갈구는 거예요. 끝까지 해가지고 결국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도에 포기하는 거 없어요. 한번 했다면 끝까지 하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그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사랑 참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 자식들이 부모가 공부해라 나중에 가. 이야, 내가 들으면서 공부한다.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 응? 잔소리를 해대면은 그래, 내가 알았다. 아이고, 엄마 잔소리 들으면서 내가 공부해준다. 그렇게 하라니까. 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계속 갈군다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로 데려가는 것은 뭘 뭐냐? 은혜 자리로 데려가는데,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가지고서, 너희들은 독자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부추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줬는데도 이놈들은 틈만 나면 뭐 하더라? 배도 하고 하나님 떠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내셨을 것 같으면 그 구원의 끝에 뭐가 남겠어요? 우리 나 잘했지요가 나오겠어요. 주여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오죠. 그래서 천국에는 은혜와 긍휼의 그 감사하는 자리라니까. 감사하는 자리. 24장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면류관 벗어가지고 던진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같은 게 여기 왔다는 얘기. 차라리 저쪽에 박씨 아저씨가 와야 되는데 그 착한 사람은 다른 데가 있고 내 이런 악당 중에 내가 여기 왔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온다니.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산 다 말아먹고 탕자에게 집안을 맡기는 거예요. 탕자에게. 그 말 잘 듣는 마다들에게 맡기지 않고 마다들에게 맡겨놓으면 이놈은 맨날 뭐 하느냐. 아버지 타박한다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근데 탕자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럼 탕자는 뭐가 되느냐? 형은 탕자를 구박해도 탕자는 형을 구박할 수 없어요. 왜? 자기는 마땅히 구박받아야 될 자인데 아버지의 유혹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받은 사랑으로 형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이 뭐냐? 탕자는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 참 마다들은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탕자는 신약의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구원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미리 샘플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난 이런 인간을 원하고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고 다 보여주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더라는 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의 역사인 거예요. 실패의 역사. 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어도 인간은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재창조하는 방법을 하시죠. 재창조하는 방법. 그 재창조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신약의 역사라니까. 그러면 신약의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것이 이것이 왜 복인 줄 알기 위해서 안 되는 실패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서 먼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야 돼요. 문자적으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열심히 내가 노력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런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한계성을 느껴야 돼요.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살아보지 않고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 암사가 없어진다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봤을 때, 야, 진짜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들이 계속 폭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그 왜를 찾아내야 돼. 왜? 그 왜가 뭐예요? 죄 때문에 안 된다니까. 죄 때문에. 죄라는 놈은 나를 위해 살게 하지 남을 위해 살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 오늘 이 본문의 십계명을 풀어놓은 해설서라 그랬는데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정의하기를 뭐라 그랬냐?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가지고서 야 우리 사랑하지? 아니에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어디 있다? 여기 있나니. 여기가 어디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우리 식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거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그 사랑은 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된다니까. 받지 않고 하게 되면은 내게 나와요. 내게 나오면 결국 지자랑 나오지요. 나 이거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항상 그 뒤면, 이면을 보셔야 돼요. 이면을.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그럼 우리 사랑할게요. 이건 이미 틀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이 없는데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걸 알면은 달라고 해야죠. 하나님 주세요.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만 아니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아멘? 요 나눠주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가 흔히 사랑한다고 어집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 소리하는데 내가 하지 마세요 그런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지 마세요. 기껏 사랑한다는 게 뭐 지 봐달라는 사랑이지 나를 위한 사랑은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니까. 누구 사랑한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 사랑한다 네 나 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랑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응? 사랑한다 해놓고 내가 귀찮게 보세요.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 어떤 인간도 그렇게 알고 접근을 하시라고. 그러게 해서 저 사람 나 사랑하지 않는다 삐지 마시라고. 아 인간이 그렇구나. 그럼에도 거짓인 줄 알면서도 사랑한다고 하세요. 참 말이 어렵다.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니까. 입만 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면 하나 안 받는다니까. 거짓말 시키지 마라 임마. 네 사랑이 뭔 줄 아냐? 네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야. 그거 네 할 수 있냐?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미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고기 살아야라니까.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이 계명이 뭡니까? 저절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율법은 사랑하는 것에 다 담겨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것이냐?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인 것 같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받은 건 유출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해가 있고 달이 있어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해로부터 받은 것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달의 역할이라니까. 그럼 우리는 보세요. 이 달은 무엇을 주관해요?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뭘 주관해요? 밤을 주관하죠. 이 역사가, 이 세상이 밤이에요, 밤. 이 밤에 빛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달이라니까. 그래서 이 달을 성경에서는 교회라 이야기하고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다 빛이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을 우리는 뭐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두운 세상에 그 달빛을 통해 가지고 비로 조금 빛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제사장이라 그런다. 제사장.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제사장 나라라 그러고,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제사장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몸을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내 몸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자기 몸 귀한 건 알죠? 그죠? 자기 몸 귀한 건 알죠? 그럼 여러분들 이웃을 자기 몸 귀한 것 같이 그렇게 귀히 여겨요? 없다니까. 내 새끼라도 그래 못한다니까. 내 몸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까지 사랑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럼 그게 언제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장하게 했을 때 조금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 우리를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토해내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삐걱거림을 느낀다니까. 온전히 되는 것이 아니고, 아, 이 몸뚱이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께 받아도 여기에서 왜곡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서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냐? 사도 바울이 탄식했듯이 이 몸에 구속을 바라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 몸 가지고는 안 되겠네.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해가지고서 우리가 하늘의 몸으로 입었을 때는, 하늘의 몸을 입었을 때는 그때는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서로 뭐 하느냐?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그 천국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그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이 서로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도,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많이 받는 사람은 섬기게 돼 있어요. 많이 받는 사람. 우리가 사는 이 몸의 구조가 똑같아요. 먹지요? 그죠? 근데 먹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 되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먹고 사는 걸, 이렇게 잘 사는 걸 쾌변이라 그래요. 쾌변. 왜 쾌변이라 그래요? 사람이 싸지 않고 적체되면 죽어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더 무섭다니까. 하수도가 막히면 사람 집에 못 산다니까. 잘 먹고 잘 배설을 해줘야 돼. 잘 받고 잘 토해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라니까. 통로. 아멘? 이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들을 뭐하냐?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교회에서 뭐하냐? 훈련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하느냐?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목적. 온전치는 않지만은 이 교회라는 걸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은 그 훈련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한 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훈련의 목적은 뭐냐? 그 훈련이, 프로그램된 그 훈련이 체질화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훈련은
훈련이 체질화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삶이. 그 어렵지 않다니까 그렇게 쉽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훈련하는 게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세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딱 19장에서 풀어주는데, 그 십계명의 내용이 첫째 계명이 뭐냐?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 응? 왜 부모를 공경하? 다시 보세요. 잘 보세요. 2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이거 하나님께서 지금 전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반복하는 이 16번이나 나온다니까. 19장 속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이런 인간을 만들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런 인간을 원하는 거야,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깔면서 뭐하냐? 나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전제를 깐다는 얘기는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걸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갈 것이야, 이 뜻이에요. 거룩한 자로 만들어갈 것이야. 응? 그럼 그 거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다 같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십계명을 볼 것 같으면은 제1계명이 뭐예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지나, 그죠? 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그 1계명을 지금 여기서 뭐 하냐?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라 그러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느냐? 부모라는 것은 나를 존재케 하는 분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예요. 아멘?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신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공격이란 말은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뭘 갖다 바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생명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공격이라고 그런다. 공격. 이해되죠? 예. 그 부모는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모는 계시의 전달자로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면 돌로 쳐주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로 쳐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부모 공격하지 않고 하는 자 돌로 쳐죽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돌로 쳐죽이고, 가늠하는 자 돌로 쳐죽였어요. 이 세 가지는 모두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같이 연대선생이 이렇게 둔 것은 뭐냐? 이 안식일은 창조 7일의 안식일이 아니에요. 창조 7일의 안식일이 아니고 신명기 볼 것 같은 뭐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너희들 안식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다니까. 애굽에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다니까.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창조 7일과 출애굽과 똑같은 이야기란 얘기예요. 같은 이야기란 얘기예요. 창조와 구원은 동의어라 그러는 거예요. 동의어. 창조 이야기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의 안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꼭 뭐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을 했어. 내가 너희를 낳았어. 너희들은 내 새끼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아멘? 이게 부모 공경하라는 말과 안식일 지키라는 말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를 일주일 엿새 동안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죠? 다 하시고 쉬셨잖아요. 이것이 출애굽 역사로 들어와가지고서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될 때는 애굽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가 건져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냐?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은 집에서 집구석에서 노는 게 아니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안식일에 자기 볼일 보고 집에 나무하러 다니고 그럴 것 같으면 죽인 사람들 나오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안식일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최소한에 고백하는 날짜예요.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니까, 신앙 고백.
아멘?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 부르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거야.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 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얻어낼 것이 있다니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다니까.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는 것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계속 뭐예요? 잔소리 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간섭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꼭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하는 존재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는 자들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들은 이 땅에 두신 것은 하나님을 대리한 자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그러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아버지는 보여요? 안 보여요? 저, 안 보이죠?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는 거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 다 믿어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내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라니까,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아들을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공포하셨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런다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의 마음으로 사셨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 이야기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대로 죽었다니까.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가지고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것을 열두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열두 제자는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 그러냐?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뭐를 하느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의 삶.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은 내 장자라 하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장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광야에서.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장자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게 하나님의 장자가 만들어져야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에서 토해냄을 안 당한다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40년 시작하면서 뭐 하냐? 장차 40년 후에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너희 40년 동안 내가 빽빽이 돌리더라도 너 참아내. 견뎌내. 이거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토해냄을 나가지 않아. 그 땅에 있는 자들이 왜 토해는지 알아? 저 애굽의 풍속대로 살았기 때문에 토해졌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때 그렇게 애굽의 풍속대로 살면 안 되지.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 애굽의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광야 40년이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죽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애굽의 1세대들이 다 죽고 그래서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 19장에 그 십계명을 재해설을 하면서 첫 뭐 하냐?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응?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 4절에 너희는 헛것을 위하여 이해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신상 만들지 말라 그래요. 신상을. 이건 곧 뭐냐?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형상화할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만들잖아요. 그죠? 자기 나름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님을 찾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지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냐? 모든 신을 뭐냐? 형상화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온다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볼 것 같으면 전부 신이 뭐예요? 인간이죠, 그죠? 인간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이 신인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이 뭐예요? 전부 영웅이죠, 영웅. 그죠? 영웅. 인간들이 바라는 신이 그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신은 영웅 하나님이에요. 낮아지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피는 하나님이에요. 보살팀이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들이 만든 신은 어떤 신이에요? 군림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신이죠. 그게 인간들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속성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뭐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인간 입장에서 신을 만드는 것이 결국에 뭐냐? 형상화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 그런다. 이거 우상. 아멘? 그렇게 만들어 봐요. 그건 가짜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란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 계시하기 전까지는 날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첫째 목적인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피조물 입장에서 생각해서 자기식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섬길 때 하나님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하나님이 찾아와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구약마당에서는 아브라함 찾아가는 걸 나타났고 노아를 찾아가는 걸 나타난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뭐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계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땅에 따왔는데 인간들 보기에 신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신노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신들은 어떤 신이다? 영웅인데. 포세이돈 같이 헤라클레스 같이 말이야. 이런 신인데. 뭐 어디 촌놈이 와가지고서 하나님 아들을 한단 말이죠. 이거 어디 시금벅지기. 유대인들이 기분 나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들을 망신시킨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막 하는 하나님이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을 왜곡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 왜? 계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서 비로소 뭐가 되느냐? 참 하나님이 쫙 계시가 됐는데. 그런데 인간들 보기에 어라? 뭐 촌놈이네?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가뭄에 나온 싹과 같이 연한 쓱같이 우리도 그를 뭐 했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멸시했다 그러잖아요. 저게 무슨 하나님? 그런다니까. 그 사상이 지금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어떤 하나님을 원하냐? 우상의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서 능력을 향하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한다니까. 가장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저 사람이 무슨 이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니까. 그건 하나님께 지혜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하냐? 영웅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목사들이 영웅화되고 있다니까. 이게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해돼요? 네. 모든 인간들이 뭐를 원하느냐? 유명한 목사를 원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 왜?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낮아져가지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뭐하냐? 교회 와서도 뭐하냐? 우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에 극단적인 말로 대형교회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이 뭐냐? 우상 지금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 하나님.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이단의 교주들인 거예요.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은 말랑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뭐냐?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다니까. 카리스마는 그런 뜻도 아닌데 가지고 힘이 있다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인간들의 사고가 얼마나 이 왜곡된 사고가 있느냐. 기독교 백화점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 성화를 그려도 예수님 뒤에 항상 뭐가 있어요? 이 아우라를 그려놓죠. 그죠? 예수님 실제 아우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인간들이 뭐냐.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이해하는 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 아우라를 다 그려가요. 천주교 갈 것 같으면 예수님 상 성모 마리아 뒤에 이렇게 아우라 그려놨죠. 저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과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난번에 예전에 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완전히 꺼벙이. 아이고 이 참 저 아프리카 꺼벙이 그런 꺼벙이도 없어. 안 봤어요? 예수님의 사진이라 가지고 얼굴이라 가지고 있어. 나도 그분을 예수님으로 못 믿겠다. 뭐 이렇게 꺼벙은 이렇게 꺼벙. 우리 안에는 잠재되어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 같으면은 멋있어야 돼요. 얼굴도 멋있고 말이 머리도 촥 해가지고 진짜 가면은 그냥 말소리도 촥 말 한마디 할 것 같으면 그냥 꽉 넘어가고 막 이런 걸 원한다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냐. 자기들이 생각 속에 있는 거짓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 교인들이 이 거짓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는 자기에게 복주고 내 나를 능력 있게 해주는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전부 형상화된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신의 개념화라 그런다니까. 신의 개념화. 인간들은 모든 신들은 뭐냐. 자기 개념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 신에다가 투영을 시켜놓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그 신에다 투영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든 신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투영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신이라니까. 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영웅적인 예수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느냐. 영웅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웅의 신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단을 하나 가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단일 것 같으면은 혹시 김을 매다가도 그 하초 하나 다칠까 봐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조심 하겠죠. 다른 사람 지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치면 다치고 말면 말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렇게 다스린다니까. 응? 불면 날아갈세라 말이죠. 때리면 꺼질세라. 크으, 보아. 이게 마치 뭐냐. 젖먹이 아이를 낳아놓고 키우는 어미의 심정인 거예요. 어미의 심정. 아멘? 아멘. 하나님 그러잖아요. 애미가 젖먹이는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희를 못 잊는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다니까. 난 절대로 너희들 못 잊는다. 하나님 우리를 강보에 싸가지고 우리를 키웠다 그런다니까. 그렇게 돌봐서 키웠다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어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놓으면서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지 스스로 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자식 낳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놓고서 그거 배 아파서 낳고 키워가면서 누구를 알게 되느냐. 우리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 같으면 부모라는 말 앞에 그냥 숙연해지는 거예요.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야 내가 이렇게 컸구나. 이런 걸 내 자식 키워보면서 비로소 뭐가 되냐. 어른이 돼간다니까.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렇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부모님과 같은 그런 사랑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여러분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를 간섭해가지고서. 저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이런 이 창세기 언약이나 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스펙타클해요. 아주 한이 많아, 한이 많아. 아주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들어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해 왔다니까. 그 간섭해 가지고 온 것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왔다는 걸 내가 선포하고 있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아라. 그 절대 그거는 너희들 그럴 것 같으면 그 가나안 땅식으로 또 나를 섬길 거 아이가. 그래서 인간들이 만드는 그 신들은 전부 뭐냐. 인간을 도와주는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이야. 우리 소원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럼 우리를 뭐하냐?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갈고 닦아서 말이죠. 만들어가는 거. 응? 그래서 형상화하지 말라 그래.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열납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겨두거든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열납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라. 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그러고 나가지고 뭐하냐?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것은 이것은 감사예요. 감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 제물인데 그런데 너희가 화목제를 들고 나가지고 그 제물을 이튿날 사흘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먹으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소화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할 것 같으면 즉시 감사해야지 그것을 나중에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은 조속지배를 변해요. 인간은 여유하지 않다니까.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틀 사흘까지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있거든라 그때그때 즉시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그 끝이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면은 먼저 선행 조건인데 그게 뭐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뭐로 발견하느냐?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화목제사가 감사제사인데, 그럼 그 감사제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을 것 같으면 그 깨닫는 즉시를 뭐 하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틀 사흘 미루지 말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너희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너 스스로 독자적으로 사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뭐냐? 살피시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주신다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런다니까. 그 신앙은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고 깨달음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깨달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일컬어 가지고서 믿음이 격발시킨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믿음이 격발돼서 뱉어내는 것이 행함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토해내는 것이 감사예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신자가 나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깨달음에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 깨달음에서.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뭐냐?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한다니까. 어떤 일들을 벌리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곧 뭐냐? 감사라니까. 찬송이라니까.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사와 찬송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냐? 부어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그러가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전후 좌우를 살피시고 감찰하신다 그러겠어요. 이 얘기는 한시도 우리를 그대로 방치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모아 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가 여러분들 자라갈 때에 그 아이가 커갈 때 부모는 모든 촉각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갔죠. 그죠? 아이에게. 그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득실거려요. 그 마귀가 우글거리는 그 세상에 지금 자기 백성이 있어. 이걸 그대로 두면은 누가 홀라당 잡아먹는다. 마귀가 잡아먹겠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곳에 지금 자기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가서 성막 중심을 해서 진을 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거기를 빛으로 보호하느냐. 광야는 들짐승들이 울거려가지고 거기서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과 같이 그들을 보호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눈동자같이 너희들 뭐 했다? 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렇게 살고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뭐 하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니까.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좋은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그 감사라는 것은 내가 찬양으로도 할 수도 있고 내 삶을 통해서 범사 속에서 그게 감사예요. 감사. 뭐 감사 헌금 내는 게 감사가 아니고 감사는 범사 속에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살았네요. 사고 많은 세상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살게 해주셔서 살았네요. 아침에 눈 뜨면은 또 하나 눈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밤새 심장 묻지 않게 해줘서 멎었을 것 같으면 죽었을 텐데 살려두신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깨닫고 와라 이래서 살려뒀다니까. 이해되세요? 그게 우리는 늘 눈만 뜨면은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 깨달으라고 살게 해주셨군요. 범사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나의 나된 것 속에 뭐가 다 든 게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매 맞은 것도 들어있고 굶은 것도 들어있고 욕먹는 것도 들어있고 고난받은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든 게 있느냐?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만약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강에 빠져 죽었고 맞아서 죽었고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해서 보호해 죽었더라.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라니까. 그럼 그 바울의 고백은 바울만 아느냐? 아니, 우리도 한다니까. 맞아.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이 큰 사랑을 내가 잊고 있구나. 이걸 지금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것이 깨달아져야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와 찬송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 그래서 하나님은 늘 받고 싶어하는 게 그거예요. 너 내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아나? 내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아나? 응? 그게 우리 뭐냐? 입술로서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대신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살게 하신 것이. 응? 지금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 지금 한국에서도 이단들이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한국교회 제이름 예수만 130명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달이 안 된 걸 감사해야지. 그 제이름 예수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 제이름 예수 안 만난 걸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보다 어리석어서 그거 간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가지고서 옛날 시골에서 돼지머리 하듯이 말이죠. 이리 가면 작대기를 때리고 저리 가면 작대기를 때리고 고든 길로 이렇게 그게 징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리 간섭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수없이 이단에 빠질 만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 것이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 이걸 놓치지 마세요. 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거는 송대가니가 불렀잖아. 타고난 팔자고.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시라고. 아멘. 잘 살고 못 사는 걸 따지지 마시고, 야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라. 어?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보니까 끝물에 내가 잠깐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제주도에서 어떤 그 사이비한테 그 빠져가지고 그 여자 하나 죽어가지고 그 나오는 얘기 나오는데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한 방에 넘어간다니까. 한 방에 신천지 이만희를 재림 예수로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보혜사라고 따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빵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넘어간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한 방에 안 넘어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셔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 나를 못 지킵니다.
주님께서 날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발등에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막 등이 되셔가지고 내 발걸음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설 수 있지.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한순간 넘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장담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장담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람은 장담하지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안 주면 못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 그게 뭐냐? 신앙생활인 거예요. 응? 뭐 짜들이지게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범사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리스도 형상에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함인데 결국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긴 바 되어져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은혜들이 넘쳐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간섭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